농구를 배우는 분은 야외에서 방코트 픽업 게임을 즐기는 사람보다 동호회에 가입하여 체육관에서 5대5 농구를 즐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보통 코치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농구를 배우게 되는데 용돈이 부족한 분은 유명 유튜브 영상을 따라하며 개인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즉,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따라하거나 영상을 보며 피드백 없이 혼자 따라하게 되는데 자칫 이건 모르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헛수고란 비용, 시간을 투자한 연습이 연습할 때뿐 경기에서는 사용 못하기에 헛수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1. 1단계 연습 블럭. 블럭은 방해하다, 막다, 막히다의 뜻으로 농구 연습으로 사용할 때는 막힌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점 슈팅 연습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닫힌 연습이란 매번 같은 위치에서 패스받아 연속으로 슈팅하는 것입니다. 즉, 블럭 연습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연속 10회나 연속 100회 슈팅하는 것을 닫힌 연습이라고 합니다. 농구 초보, 중급 단계에서 사용하고 좋은 습관 만들기에 적합한 연습 방법입니다. 지미 버틀러의 경우 낮은 파운딩 드리블을 손을 번갈아 100회 하고 이어서 중간 파운딩 드리블도 같은 방식으로 100회, 그리고 인앤아웃 드리블도 손을 바꿔가며 100회나 연습 때마다 합니다. 즉, 드리블 연습의 경우 닫힌 연습이란 모든 고정식 드리블을 말합니다. 고정식 원볼 드리블 6개를 정리했는데 농구 연습 때 스트레칭과 웜업은 반드시 매번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니 전 포지션에서 웜업으로 사용하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또한 고정식 투볼 드리블 13개도 정리했는데 6개의 이것을 추가하면 드리블을 자주 치는 볼 핸들러의 웜업으로 좋을 듯합니다. 커리도 고정식 투볼 드리블 연습을 웜업으로 항상 하고 있으며 닫힌 연습은 기초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명 엘리트 선수도 닫힌 연습은 빠뜨리지 않는데 그만큼 농구의 기초 연습은 실력과 상관없이 모두 해야 하는 연습입니다. 그
He found a way to go and change, become an advocate for taking control of your life. Go out and battle, and you think you have a dream, then act on it. Get after it, get out your head and fucking capture it. You got one life to master it. Don't give up on your future. We all start losers, we're all late bloomers. Gotta struggle through the sewer.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2. 2단계 연습, 인터리빙. 인터리빙은 끼워넣기란 뜻으로 닫힌 연습에 어떤 것을 추가하면 연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앞서 닫힌 3점 슛 연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위치, 스킬, 모션을 추가하면 끼워넣기 연습이 됩니다. 즉 추가로 위치를 변경하며 3점 슛 연습을 하면 그것이 인터리빙 또는 끼워넣기 연습이 됩니다. 또는 위치 변경을 추가하고 여기에 드리블을 또 추가하면 이것도 끼워넣기 연습이 됩니다. 보통 슈팅 연습 때에는 위치 변경, 원앤투 드리블, 이동을 추가하며 연습합니다. 동료가 자유투 라인으로 돌파할 때에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드리프트하며 패스받아 쏘는 3점 슛 연습도 위치 변경, 이동을 추가하는 끼워넣기 연습이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지미 버틀러의 슈팅 연습 영상으로 닫힌 슈팅 연습에 무엇을 추가하며 끼워넣기 연습을 하고 있는지 잠시 체크 바랍니다. 3. 3단계 연습 랜덤. 랜덤이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하는 연습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닫힌 환경에서 하는 블록 연습, 그리고 여기에 위치, 스킬, 모션을 추가하는 인터리빙 연습을 했다면 랜덤 연습은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인터리빙 연습 때도 마크맨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 마크맨의 역할이 연기자 같은 약속된 대련 수련이었다면 랜덤 연습에서 마크맨은 경기에서 득점을 막는 것처럼 빡세게 수비를 해야 합니다. 영상은 3대2로 랜덤 3점 슈팅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랜덤 연습은 블록 연습이나 인터리빙 연습보다 36%나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1. 기초 단계는 블록 연습, 2. 중급 단계는 인터리빙 연습, 3. 고급 단계는 랜덤 연습까지 해야 경기에서 사용 가능한 연습이 되지만 농구를 배우는 다수의 동호인은 랜덤 연습까지 못 가고 이 정도면 충분해라며 더 이상 연습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만약 혼자 랜덤 슛 연습을 한다면 세 가지 체인지 디렉션 드리블인 프런트 체인지, 비트윈 더 레그 체인지, 비하인드 백 체인지 드리블과 드리블 속도의 변화를 랜덤으로 주고 여기에 추가로 각종 스텝을 랜덤으로 사용하며 슛 연습하는 것을 강추합니다. 또한 만약 수비를 할 동료가 있다면 자기 포지션에 따라 자주 패스를 받는 위치 2개 정도를 정하고 드라이브 없이 오직 스텝과 전진 없는 제자리 드립을 2회까지로 한정하며 1대1 슈팅을 랜덤 연습으로 하기 바랍니다. 보는 건 쉬워도 상당히 어려운 슛 연습입니다. 코치에게 농구를 배우겠다고 오는 동호인 대다수는 기초 단계 수준이면서 체육관에서 농구를 즐기고 5대5 게임 더 잘하고 싶어 찾아옵니다. 즉 기초가 부족하여 1단계 블록 연습에 시간을 견디면 2단계 인터리빙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나 50%는 1단계에서 중도 포기, 30%는 2단계에서 중도 포기를 하고 마지막 3단계 랜덤 연습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겨우 20% 정도 뿐입니다. 그러니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